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은 뭐든지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닥터 유. 이렇게 추워질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. 뭐죠? 면역력. 면역력이란 게 뭔가. 조수미 씨는 내 면역력이 떨어졌다. 제가. 네,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어떨 때예요? 저는 남편하고 싸울 때. 농담이고요.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몸이 그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승질도 나고 그래서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남편은 무슨 죄예요? 날씨만 추워졌는데 갑자기 부인들이 네. 하고 있으니까. 빠밤. 면역력이란 게 뭔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. 그래서 네. 잠을 많이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? 사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. 잠이 보약이다. 자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특정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수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멜라토닌입니다. 멜라토닌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잠이 떨어지게 되죠.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6세의 남녀 2만 3천 명을 재운 거예요. 재워서 봤는데 5시간 이상 충분히 잔 사람들에 비해서 5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들이 폐렴이나 중이염이 비율이 80%가 높았다는 겁니다. 진짜 잠이 보약이네요. 그럼요.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방암이라든지 혈액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데요. 그 이유가 실제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, 코티졸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네. 호르몬의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숙면에 도움되는 478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478? 네. 478? 38광땡 이런 건 아는데. 네. 478 호흡법. 한번 배워볼까요? 코로 숨을 쉬면서 배를 부풀립니다. 자, 총알. 숨 시작. 그리고 7초간 숨을 참습니다. 싸는 거 아니에요. 참는 거예요. 7초가 되는 분에는 입으로 8초간 긴장이 풀리게 느껴지죠. 또 마음이 안정해오고 졸려요. 나도 자도 될 것 같아. 이렇게 4, 7, 8 호흡법을 3회 정도 하시면은 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빠르게 숙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빠밤.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. 야, 면역력이라는 게 어딨냐고. 착각이야. 너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.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실존하지 않고 의사들이나 또는 의료진들이 맞는 허상이다. 다 약 팔려고 하는 거야. 맞아요. 그래서 보면 실제로 면역이라는 게 존재하느냐. 실질적으로 면역이라는 것은 존재하고요. 면역세포도 우리가 실제하기 때문에 면역의 실제는 있습니다. 있다. 대표적인 게 T세포, B세포, B마크로파지, NK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. 고양이 두 마리. 예, 그러네요. 타이거 세포, T세포가 어흥해서 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. 그렇죠.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? 뿅, 바로 예방접종입니다. 아, 갑자기 나를 찔러가지고 왜 그러나 했어요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을 키우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키울 수 있죠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 얘기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면역력이 높으면 그럼 바이러스 감염도 덜 될까요? 아, 그럼요. 우리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요. 특히 남자는 목질. 그렇죠, 하체. 실제로 우리 몸 근육의 45%를 차지하고 있는 허벅지와 네. 엉덩이 네. 이 근육을 키움으로써 면역 담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면역 담요? 네. 올겨울에는 이 허벅지를 키울 수 있는 스쿼트! 으쌰! 으쌰!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선생님도 많이 하세요, 스쿼트를? 네,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자, 소리 소문 없이 떨어지는 면역력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러면 제가 너무 먹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생강차. 생강차, 계피차. 예, 따뜻한 물을 수시로 나눠 마시는 걸로 체온 유지하는 거 하는데요. 생강이나 계피 같은 것들이 우리 인체의 면역 물질을 끌어올릴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네.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물도 마시지만 계피차, 생강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구독, 건강상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예.